니거 봅시다. 그 눈뽕 그거. 아, 또 이것도 미치지. 요 채널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타가지고 대신 대리체요? 대리만족? 대리만족. 그치. 이런 호응해주시는 분 계셔야지. 누구 닮았는데? 할리우드 배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다 누구든 아는 그런 느낌인데? 알바하시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빡센 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워터월드다 보니까 물을 진짜 미친 듯이 뿌려. 이거 봐. 와! 나 때도 이분이 계셨어. 이분. 이분 기억나. 그리고 이렇게 체험도 시켜주고.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쟤한테 안 뿌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거 대기하고 있으면 되게 심심하잖아. 근데 이분들이 진짜 분위기를 미친 듯이 띄워줘. 이건 안 나와, 나 진짜. 진짜 이 사람들 재간둥이들이라니까, 진짜로. 자기가. 못 맞췄어, 못 맞췄어. 이래놓고 이 사람들 아, 뿌린다니까. 그러네. 아, 재밌네. 자, 넘어갈게요. 뭐 설명해 주는데, 워터월드의 세계관이랑 뭐 상황이 어떤지. 워터월드가 영화야? 영화. 케빈 코스터가 나왔던 옛날 영화인데, 난 진짜 재밌게 봤어. 이게 포스트 아포칼립스로 지구가 바다에 많이 잠겨서 땅이 얼마 없어.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한정된 자원이 있다 보니까다. 옷들이 막 찢어져 있고 막 그물 입고 하잖아. 연기도 하시네? 아, 영화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아니. 영화에서 있을 법한 이 세계관에서 있을 법한 걸 보여줘. 뭐야, 헐. 이 아저씨도 같이 연기하는 파이러츠. 거였네. 이 아저씨 월급 두 개로 줘야겠다, 야. 씨 파이러츠. 뭐야, 불도 나와? 불 나오고 물 나오고 뭐 난리 납니다. 대박이다. 이 여자 언제 일로 갔어? 방금 봤어. 흥분해 있을 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우와, 우와. 오, 뭐야, 뭐야? 괴물시지. 우와, 이제 우와. 악역들인가 봐. 악역도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악역들이 이제 여기 침범한 거지. 맙소사. 이거 총 조촐하게 쏜다, 총 왔네. 쏜다. 둘이서 왔어. 오. 박았어. 이게 진짜 재밌다니까, 실제로 보면. 나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연 거야. 이거 봐. 눈이 맛이 강. 와와와와와와! 저 뭐라 그러지? 바주카포라고 그러나? 발칸, 발칸. 아, 발칸? 게틀린 건? 이거 봐. 야, 이 아저씨가 연기를 엄청 열심히 하네. 이 총의 떨림을 자기 몸에 그걸로 표현해 이거 봐, 총 주네. 맞았어. 총? 이거 떨어졌어. 와. 우와, 저렇게 뛰시는데.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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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게 맛이 간다니까. 우와. 아, 절에서 물 많이 만든다고? 어, 야, 이거 재밌다. 좁은데. 어, 어, 여기 왔어, 나 어, 또 떨어져, 어머! 와. 딱 봐도 악랄해 보여. 아, 그러네. 딱 봐도 악랄해. 키 왜 이렇게 귀여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 하는 거지. 아, 악마 나왔다고? 악마가 아니야. 아, 악역, 악역 나왔다고? 악당, 악당. 여자 잡혔네. 어디 잡혔어? 어, 저 여자 너무 신축이모라다. 언제 저기 가서 잡혀 있었어. 아, 이렇게 어. 다 참여하게 이렇게 하나씩 다 해주는구나. 뭐야, 쓰다. 충성도 높아가지고. 이제 악당이 있으면 우리 정의의 사도가 너무 나, 늦게 왔다. 원래 늦게 와야지. 너무 늦게 왔어. 왜냐면 이. 다 죽었어. 같은 편. 봐봐. 물 속에서 튀어나온 거다. 내 주인공. 대멋있지. 와, 와, 와. 이거 봐. 와. 이거 봐. 방금 물 속으로 들어간 거다. 이렇게 나오고. 그냥 자빠진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게 물 속에 들어갔다 막 나와. 헐! 이 위에서 말만 하는 대장, 어? 죽여, 죽여! 자기는 만나서고. 와! 저 여자 또 언제 또 저기가 있어? 홍길동이세요? 연습 진짜 많이 했겠다. 간다! 와!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진짜 영화 한 편을 재밌다. 보는 것 같네, 그냥. 뭐라, what the fish boy? 뭐라고? fish boy. 그니까 왜냐면 이 주인공이 살짝 돌연변이라서. 아. 와우. 그 막 아가미 달려있고, 막 비닐같이 부드럽게 돼있어. 실제 영화에서도? 그래서 fish boy라고 부르고. 대장 너무 우왕좌왕한 거 아니야? 너무 우왕좌왕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 여자애 저기 있다, 여자애 저기 있어. 저 정도면 닌자야. 오, 진짜 대박. 와. 와, 이거는 볼만하다, 진짜. 오. 와. 어, 저 취하는 거. 진짜, 야, 근데 물에서 힘쓰는 게, 물에서 놀기만 해도 엄청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장난 아니잖아. 저 여자 주인공이 진짜. 진짜. 이거는 하루에 공연 몇 번씩 해? 그 뭐, 한 시간에 한 번, 뭐, 30분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어. 스케줄에 맞춰서 줄 서 있으면. 이만큼 들어가고 다시 뭐 줄 서고 뭐 그런 거. 그러면 여러 명에서 로테이션 하겠지 배우들이? 이거 힘들. 뭐 A팀 B팀 있지. 야 근데 여기에만 들어가는 돈 장난 아니겠는데? 너무. 이 사람 처음 올라오지 이렇게 높은 거. 지금 저 악당. 총을 들고 있지만 쓰지 못했다. 거의 이 정도면은 액션 스틸 출신이야 다들. 스턴트맨들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봐 또 어디 가. 저 또 매달려서 어디 가. 진짜 봐봐 이제 비행기가 오고 있단 말이야. 왜? 이 악당 구하러? 아니 진짜 할리우드 스케일 장난 없다. 액션 너무 잘하는데? 다 나왔어 진짜. 대박. 일부러 내가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어. 야 근데 주인공 죽었나 봐. 아니야. 빨리 말하지 말고 죽여. 아 다리 찔렀어. 헐 잔인. 어머머머. 이거 봐 불도 붙여보네. 개쩔지. 야 이거 스톤트맨이다 진짜. 다 스톤트맨이지 않아? 어머 내 배! 우와 이거 언제 빵꾸 났어? 디테일 쩔어! 총 쏠 때 빵꾸 났었어. 디테일 쩔어! 와 저 문 위에 불 붙여. 와 터지기 전에 나가야겠네. 와와와와와와 대박 불 꽝 박수 봐! 와 이거 박수 난다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이거 박수 쳐줘야 돼 이거 진짜. 와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이거 봐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았어. 또 이런 어트랙션도 있고. 야 재밌다. 야 이래서 할리우드 하는구나. 딴 거 뭐 봐요? 딴 것도 뭐예요? 딴 것도 또 봐요. 에? 어 근데 할리우드라고 할만하네. 야 스케일 장난 아니다. 나 소름 돋아서 깜짝 놀랐네 진짜. 추억. 진짜 너무 재밌다.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양옆에가 뚫려 있어가지고 가면서 이제 뭐 유니버설에서 뭐 만들었는지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게 뭐 실제로 촬영했던 촬영 장소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우와 여긴 어디 뭐 촬영한 건데? 그걸 이제 막 이 사람들이 얘기해주거든. 얘네들이 이제 VIP 투어 같은 거겠다. 이제 뭐 이런 데 가다가 갑자기 서 뭐 이런 세트다. 여기가 뭐 홍수가 터졌을 때 썼던 세트다. 뭐 이렇게 대충 설명해준다? 근데 물이 이렇게 막 뭐 하면서 막 오 이렇게 돼. 오. 이거 봐. 지나무. 뭐 이런 세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런 신기한 세트장이 진짜 많아.
여기는 뭐 지진이 났을 때 촬영했던 장소예요. 어? 왜 이러죠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거지. 근데 소리가 진짜 리얼해. 오. 이게 여기까지 그냥 무서워 그냥. 근데 이게 진짜 여기까지 와. 대박. 이게 지금 화면이라서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막 실제로 막 이게 움찔 정도였지. 갑자기 스케일 진짜 갑자기 미쳤다. 우리 이거 안 쏠 수가 있나? 와. 물이 저렇게 나오는데 너. 와. 진짜 사고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한쪽에 막 이렇게 막 지하철 박살나 있고. 와. 와 진짜 크다. 근데 조스를 촬영했던 장소인데 막 그냥 설명하면서 가 뭐. 근데 여기 이렇게 톡 튀어나와 이렇게 장소부가. 근데 갑자기 이 조스 OST가 나오면서 뭐야 여기 아래? 헐 무섭네. 저런 집에서 이 지금 네가 보는 이런 집에서 어 맞네. 어 나 때도 있었던 것 같아. 뭐야 뭐야. 아 맞아 나 때도 있었던 것 뭐야? 같아. 뭐야 저 시체 유기하는 거래 저게. 맞아 진짜 무섭겠다. 이 세트도 진짜 멋있었어. 추락한 현장. 잘 꾸며놨다 세트장 진짜. 어휴. 네. 어휴. 어휴 나무에 방금 운동화 걸려 있는 거 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는 뭐 여러분이 직접 보시는 게. 30분 되네요. 근데 난 이게 제일 재밌었어. 실제로 보는 게 더 훨씬 재밌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음악이랑 느껴지는 그게 막 물 튀고 막 실제로 뒤에서 쫓아오면 얼마나 무섭겠니? 네 여기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였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